자, 먼저 5명의 전문가 가운데 오늘 전망이 나뉘고 있습니다. 3명은 하락장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명은 상승장, 1명은 보합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심텍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ISIC의 안지형 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목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S-OIL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한국콜마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서전기전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ISIC의 안지영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지수의 네. 내림세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데 우리가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마 이제는 페드의 어떤 발언보다도 지금 앞으로 나올 이제 경제 데이터, 경제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시장이 좀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요. 그게 이제 어제도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 헤드라인 CPI랑 그런 CPI가 모두 시장 예상치 상회를 했고, 물론 이제 4월 그 헤드라인 CPI는 다소 전월보다 둔화됐지만은 근원 CPI가 많이 올라갔다는 게 문제였는데,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들은 사실 중국 봉쇄에 의해서 그 연준에서 어떤 제어할 수 없는 요인들이고, 에너지라든가 식품 가격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연준에서 제어할 수 없는 요인이고요. 주택 가격 정도만 연준이 금리를 통해서 금리 정책을 통해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앞으로 행보가 50BP를 두 번 정도 인상을 하면서 데이터를 좀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계속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연초 저점 2,591포인트 깨지고 2,550포인트에서 일단 저점이 형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저점 테스트는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6월 FOMC까지는 1차적으로 계속 장중 변동성이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때까지는 한번 보수적인 투자 관점에서 좀 내게들 지키는 쪽에서 신규 매수를 뭐 많이 한다기보다도 있는 종목 유지하는 수준의 좀 전략을 좀 유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5월 1일에서 10일까지 그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37억 무역 적자가 났습니다. 이렇게 그 수출입 지표가 적자가 나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 하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원래는 보통 에너지 가격이 5월달에 떨어지면서 보통 자연스럽게 흑자가 나는데 에너지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또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그 하방으로 크게 갈 가능성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 그 매수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급적인 부담을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주식 양도세 그 배제 결정 좀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올해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공매대 쪽에서도 좀 손을 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을 좀 기대해 보고요. 2550선의 저점 테스트가 이어지면서 거기 지키는 여부는 당분간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55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계속 테스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동안 보수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안지혁 팀장님. 오늘 어떤 전략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보시면은 국내 증시가 2600선을 밑돌면서 약세장이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들이면서 상승장에 베팅을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고퍼스라고 불리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QX를 숨겨서 하면서 하락장에 베팅을 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달에만 들어서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총 1991억 원 규모로 숨겨서 했는데요. 삼성전자 다음으로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숨겨선 종목입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도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폭락장이 나왔는데, 여기에 중국의 경제 봉쇄 확대에 공급망 불안 이슈까지 부각되면서 매물이 출혈을 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 하락세 보시면 좀 무서울 정도인데, S&P 지수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년 만에 4천 아래로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도 52주 최고치 대비 28% 하락하면서 완전한 약세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당연히 미증시의 흐름을 따라가는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만 보셔도 지난 2일부터 7거래를 연속 하락 마감을 했죠. 다행히 엊그제의 경우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당분간은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될 국면이고요.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에 당분간 강한 반등보다는 천천히 좀 시간을 두고 금리 인상 이슈가 해소되면서 천천히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 우려가 높아지면서 하반기 경기와 실적 전망치가 낮아지는 만큼 조만간 바닥이 확인되는 시점을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의 기점으로 잡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강한 반등보다는 악재 해소 구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부장님. 네, 오늘 심평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그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인텔의 그 차세대 CPU 그 사파이어 래피지가 초도 물량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랑 그리고 3분기에 본격 양산이 나온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TLB라든가 아비코전자, 심텍 이런 기업들이 제시가 되는데 어제 이제 TLB 실적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 DDR5 모멘텀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심텍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메모리 패키지 기판을 하기 때문에 1분기부터 이제 그 메모리 그 모드 PCB 쪽에 그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DDR5 쪽에 강력한 수혜가 되는 심텍, 뭐 텔비, 마이크로전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패키지 기판에 대한 업황 호조 때문에 지금 1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는데 연간으로도 지금 연간 영업이 3,500억 이상이 전망이 되면서 올해 연초부터 계속 실적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3,060억 정도 영업이익이 전망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증권사 한 4, 5군데는 다 3,500억 이상을 전망하고 그것도 이제 하반기에 증설 물량도 지금 반영하지 않는 시장 컨센서스거든요. 컨센서스가 더 올라간다는 거고요. 내년에는 4,000억 이상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전 부분이 다 좋습니다. MCP 쪽 그리고 MSAP 쪽 기판 모두 다 좀 호조 있다 보니까 그 대부분 업체들이 그 FCC 비대위 증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힘텍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판 쪽에 대해서는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향후 힘텍 쪽에서는 최소 2, 3년은 계속 호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품에 대한 믹스 계속 지속이 되면서 영업이익률도 20%대가 1분기에 찍혔고 연간으로 그렇게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지금 기판 쪽에서는 가장 싼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CB 쪽에서는 PR 6배짜리 뭐 기업이 지금 TLB랑 심텍 정도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두 회사 정도 특히 심텍 같은 경우 실적이 가장 모멘텀 강하기 때문에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좀 목표 주가는 7만 5천 원 정도 좀 보고 있고요. 시적가부터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패키지판 업황 호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심텍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지혁 팀장님. 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보시면 되고 재무 상태가 상당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 보시면 1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순차입금도 작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죠. 금융감독원 자료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동사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부채 비율은 134%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고 127%를 기록했던 2003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총채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순차입금도 1분기 기준 3조 6,47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줄었는데요. 과거에는 동사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나 부산건설을 무리하게 지원하는 일 등으로 해가지고 유동성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 두산그룹이 나서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2020년 6월 산업은행과 수출은행 같은 채권단으로부터 3조 원을 긴급 지원받는 재무약정을 체결하면서 관리체제에 좀 들어갔었죠. 이후에는 클럽모어 CC나 뭐 두산타워, 두산솔루스 등등 뭐 이런 알짜 사업을 좀 잇따라 매각을 했고요. 유상증자도 하면서 자금 확보에 힘을 썼습니다. 결국 이렇게 혹독한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에 힘입어서 지난해 6,458억 원의 단기순이익을 냈죠. 동생의 단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것은 2013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그리고 올 1분기에는 매출 3조 713억 원, 영업이익 1921억 원을 올렸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0% 정도 감소를 했죠.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든 것인데 향후 실적 전망치로 보시면은 동생의 기대감은 충분합니다. 올 1분기만 수주 잔액이 13조 5,986억 원에 달하는데 작년 매출 기준 2년 5개월치 먹거리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는 또 이번에 보시면은 윤당선인의 정책 세일주로 편입이 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는데 새 정부의 원자력 발전사업 육성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런 이유들 때문이죠. 새 정부가 신한울 3, 4호기 원전 공사 재개를
공식하면서 투자한 4,927억 원을 돌려받는다는 이슈가 일단 있겠고요. 실적 개선이라든가 정책 수혜주로서의 입지도 주가에도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할 매물을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산 애너빌리티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네요. 먼저 실적도 좋아졌고 신정부의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19년 만에 부채비율이 최저치로 낮아진 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